레그컬 점프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작에서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계속 써줄 거니까 이 뒤쪽을 한번 스트레칭 해볼게요. 상체를 살짝 숙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뒤쪽 전체가 당길 수 있도록 동작해 줍니다.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다리를 계속 당겨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치 해주세요. 뒤쪽에 쭉 펴줄 수 있게 허리도 펴주시고요. 자, 방향 바꿔서 반대쪽. 자,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뻗어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호흡을 내쉬고 자, 다시 한참 풀었다가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허벅지 뒤쪽 근육 그리고 종아리 뒤까지 쭉 자극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천천히 일어나서 허벅지 뒤쪽을 메인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다리는 뒤로 접어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를 차듯이 동작해야만 허벅지 근육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발가락은 몸쪽으로 당기고 발 뒤꿈치는 엉덩이를 찬다는 생각으로 동작할게요. 자, 상체는 펴주기 위해서 쭉쭉 뻗어주면서 동작을 유지합니다. 자, 호흡을 내쉬고 내쉬고 자, 계속해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를 찰 수 있게 동작해 주세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발 뒤꿈치는 엉덩이를 차듯이 자, 이어지는 다음 동작은 계속해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듯이 뛰면서 상체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끌어당기듯이 진행할게요. 자, 팔꿈치를 뒤로 찔러주고 계속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계속해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 생각하고 운동해보세요. 자, 이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허벅지 뒤쪽 근육이 자극될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한 후 이대로 점프를 해볼게요. 자,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걸 느끼면서 계속해서 발 뒤꿈치로 지면을 터치. 레그컬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운동해 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주시고요. 발 뒤꿈치로는 엉덩이를 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동작을 반복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